you've all been waiting to see. Put your hands together. Liverpool's top performer, the fantastic DJ.신비한 능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수리 마수리. 야. 오. 자. 비둘기가 알았어. 고생한 비둘기 친구 안녕. 야, 고생했다. 아이, 조심해서 가고. 수리 마수리.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 작으니까 눈 번쩍 떠야 됩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어디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이거 기본이야, 기본. 아, 잠깐만. 자, 자, 우리 아까 썼던 그 아까 썼던 빨간 수건이나 우리 때, 썼고 빨간 수건을 돌돌돌 말아요. 감사합니다. 손을 벗으면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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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하나 이번에는 바로 요거 봐봐. 아유, 나버베치 나버베치 시간에 뭐가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요! 이런 게 되어있죠. 뭔지 다 알아요, 이거. 이게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짜잔 종이 비행기. 네, 한번더 요거를 샤샤샤샤샤샤샤 세세.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종이로 접은 요 종이새 눈 번쩍 뜨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야, 바둘셋 내 딸과 함녀에 감사합니다. 땡큐. 우와, 살아났어. 대박. 좋았어. 자, 이제 비둘기 친구들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둘기한테 다시 한번 더 인사. 안녕. 안녕 안녕. 어휴, 고생했어. 고생 집에 가야지. 알로 허무나 간다. 하나 둘 셋 렛츠 기릿 뱅. 와우.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1년 청춘 마이크 시너지 수상한 녀석들의 마술사 최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비둘기 마술을 보여드려 봤는데, 아, 근데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지금 다들 이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팔짱을 딱 끼시면서 어디 한번 그려봐 아주 그냥.
이렇게 의심이 가득 찬 눈빛으로 지금 마술 공연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마술이라는 건요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보는 순간부터 마술은 속임수가 아닌 거짓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눈을 속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신기함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팔짱을 끼고 계신 분은 손을 딱 풀어주신 다음에 박수를 그냥 막 팍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술을 볼 준비가 됐는지 제가 간단한 테스트 마술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액자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액자 그림이 혹시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저 모자 그림이죠. 저희가 마술사 모자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요 마술사 모자는 우리 마술사들이 원하는 물건을 요 안으로 뿅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뿅 나타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비둘기 친구들 봤죠, 그죠? 그래서 비둘기 말고 또 다른 동물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갑니다. 등 뒤로 잘 가져간 다음에 수리수리 마술이 얍 신호를 주게 되면 놀랍게도 토끼가 나오게 되는 마술. 와우. 제가 살아있는 거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림이잖아요, 그림. 자, 이번에는 요 토끼 그림을 눈앞에서 뿅 사라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갑니다. 다시 한번 더 등 뒤로 잘 가져간 다음에 수리수리 마술이 옆 신호를 주게 되면 놀랍게도 토끼가 사라지게 되는 마술. 와우! Unbelievable, yeah! 난 이 마술이 제일 신기한 것 같아, 세상에서. 제가 의심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지금 보통 보시면은 지금 앞에는 모자가 있고 뒤에는 토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보는 친구들이 진짜 있어요. 100%. 근데 그런 친구들 위해서 오케이. 제가 눈앞에서 아까 등 뒤로 가져갔지만 등 뒤로도 가져가지 않게요. 바로 요 앞에서 토끼가 뿅 나타나다가 뿅 사라지는 맛을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갑니다. 엄청 신기할 거예요. 눈 번쩍도 해야 돼요. 갑니다. 수리수리 마술이 얍 신호를 주게 되면 놀랍게 토끼가 나타났다가 살았다가 나타가 살았다가 나타가 살았다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 마술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마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의심하지 않고 마술을 볼 준비가 됐는지 간단하게 보는 테스트 마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고 마술을 그냥 보이는 그대로만 바라봐 주신다면 저희들은 illusion 환상이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토끼 있죠? 토끼는 원래 이 모자 안에 처음부터 없었거든요. 우와. 이럴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마 여러분들이 봤던 건 토끼가 아니라 짜잔 이렇게 비둘기였을걸요. 우. 그리고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는 여자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아름다운 꽃다발도 만들어줬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커다란 동물 친구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커다란 동물 친구 바로 팬더가 나올 수 있어요. 와우 대박. 근데 아마 이 마술은 여러분들이 처음 해봤던 토끼가 나와야 가장 신기한 마술이긴 한데 한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마술을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볼 준비 되셨죠? 즐길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다음 공연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모든 동물 친구들을 모자 속으로 되돌려 보내고 마술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와 함성! 우후! 자 이렇게 해서 제 오프닝 처음에 여러분들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마술 공연을 시작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더 좋아할 만한 준비 퍼포먼스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바로 정동길 벌룬 아티스트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벌룬 풍선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와 함께 정동길 벌룬 아티스트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치 준비하시고 정동길 벌룬 아티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우후! 가자!
뜨거운 박수와 함께 정동길 별로 아티스트가 또 다른 동물 친구들을 뭘 만들어낼지 다 같이 맞춰보면서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Come on, Barbie, let's go party.
Boom, boom, boom. Crazy way you thrill me, tell you why. Just like the lightning from the sky. He loves to kiss me till I can't see straight. Gee, my lollipop is great. I call him lollipop, lollipop, oh lo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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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llipop, lollipop, oh lo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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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llipop, lollipop, oh lo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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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llipop. Boom, boom.세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이야, 뭐 엄청 많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순서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 청춘 마이크 시너지 강원편에 여러분들께 신기한 마술 공연을 그리고 재미난 볼륨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어서 저희는 매우 매우 큰 기쁨을 안고 또 다음 2회차 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물어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4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이 계절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겨울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다시피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있죠, 그쵸? 겨울에는 또 이렇게 춥기도 하지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호호호호 불어먹는 호빵,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쫙 붕어빵, 아니면은 뭐 하하하하 산타클로스까지 여러 가지 계절들 중에 저는 가장 겨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겨울에 하도 눈이 안 내리길래 저희 마술을 알려주셨던 선생님께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선생님, 이게 계절이 떠나서 혹시 마술로 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께서 있지 왜 없어, 가서 휴지와 가위를 갖고 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휴지랑 가위를 갖고 왔어요. 그러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여기 휴지를 조금씩 조금씩 잘라요. 스승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후, 눈이야 우연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직 그럴 때는 아니야.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볼게. 조금만 더. 자. 아직 기다려봐 우연아, 우연아, 우연아. 잠깐만 기다려. 우연아, 잠깐만 기다려봐. 너 아직 실망하긴 일러. 그래도 스승님이 이름에도 마술사잖아, 그지? 하시면서 한 번 더 하셨는데 잘 봐 우연아. 후와, 눈이야. 스승님한테 많이 실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를 겪고 이겨내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좋은 날들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비록 우리가 휴지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눈 모양이 되었지만 사실 어떤 분들의 눈에는 이게 그냥 휴지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눈의 결정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시게 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이 눈 결정체 모양을 진짜 눈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짜 물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물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 물을 컵에다가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지금부터 이 눈 결정체 모양을 여러분들 보이는 데에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휴지가 어느덧 얼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이런 거 말고 더 진짜 눈 같은 건 없을까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끝나기는 좀 아쉽겠죠?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이는 눈은 이렇게 길다란 눈이 아니라 사실 아마 이런 눈일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활짝 웃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는 수상한 녀석들의 최우현 그리고 정동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하루 오늘 행복하시고 그리고 마술 같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5회차, 4회차까지 끝까지 남고 이렇게 더 즐거운 마술 공연을 섬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술사 최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후!